케이쪼와 도쿄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냐? 자 여러분, 오늘은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들께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싸고 이쁘고 가격 대비 짱짱인 그런 쇼핑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고,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조대나 혹은 그 다른 콘텐츠들을 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이 쇼핑몰에서 구입한다고 봐도 정말 무관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쇼핑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슈켓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이야~~ 너무 조용히 해야 되는 줄 알아? 너 악플 달렸어. 너 시끄럽게 한다고. 너 막 주변 막 돌아다닌다고 너 악플 달렸어. 근데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낮 시간이라서 지금 집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캣줄을 어디 가둬 놓을 수도 없잖아요. 캣줄 가둬 놓으면 막 벽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캣줄에 대한 악플은 말아주세요. 저도 방법이 없답니다. 일단 이 옆에 있는 이 박스는 바로 이제 슈켓에서 제가 이제 주문한 박스들이고요. 아 박스들이 아니라 옷들이 그 옆에 있고요. 제가 뭘 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슈켓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슈켓에 대한 아주 자세한 방법, 이용 방법, 내용, 슈켓이 어떤 사이트인지에 관련된 건 제가 여기다가 카드를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슈켓은요, 사실은 핸드폰 어플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들 중에 여기 슈켓이라고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죠? 슈켓, 해외배송 슈켓. 이 슈켓은 아직까지는 컴퓨터 사이트로는 없어요. 핸드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언니 혹시 그거 해외 배송이라서 그거 일본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노노노노, 반대로 해외로는 받을 수가 없고 한국에서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시려면 그 통관부어라든지 이런 걸 만드셔야 돼요. 그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슈켓에서는 제가 왜 슈켓을 자주 이용하냐면 일단 엄청 싸고 그리고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아요.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배송이 조금 느립니다. 배송이 조금 느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약간 가끔씩 물건이 취소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뭐가 어떤 물건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오는데 어떤 물건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뭐야 이게 내가 어떤 빨간색을 주문했는데 다른 색깔 파랑색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 어떤 디자인의 색깔이 없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데 원하는 색깔이 아니던지 내가 주문한 색깔이 아니거나 그러면 그 어떤 물건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어. 그 뭐 다 나갔대. 그런 거는 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입니다. 너도?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제가 슈켓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두기두기. 너무 싸다고 놀라운 거 아니야? 렛츠고! 이렇게 한 상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예쁘게 못 뜯었어요. 미안해요. 첫 번째. 따단. 첫 번째는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따단. 이제 목폴라인데 사실은 재질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약간 이렇게 뭐랄까 비치는 정도? 이런 옷인데 여러분 내가 이걸 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밑단이 길다. 밑단이 긴데 너무너무 디자인이 특이한 게 앞에가 이렇게 흰색 블라우스처럼 늘어있고 뒤에는 없어. 뒤에는 없는데 앞에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제가 너무너무 이걸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소매. 소매 부분이 너무너무 특이하다는 점. 소매가 너무 특이하잖아. 약간 공주 필 나고 길고. 그래서 이거는 또 근데 펑퍼짐하지도 않아. 내가 입어봤거든? 내가 좀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가슴 부위는 약간 막 이렇게 펑퍼짐하지 않아. 살짝 여유 있는 느낌에다가 밑단이 길고 소매가 이쁘니까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레깅스 있죠? 까망 레깅스 누구나 갖고 있는 가만색 레깅스에다가 이거 하나 입어도 너무너무 이쁘더래. 루플레 이렇게 입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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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구입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예뻐.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옷은 솔직히 약간 조금 더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다 검은색 레깅스, 검은색 페도라, 아니면 뭐 비니 이런 식으로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너무 두껍지 않아서 여기다가 자켓이나 코트를 갖추던지 아니면 가을쯤에 약간 선선할 때 요거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따라라라따 그냥 롱 셔츠예요. 근데 목 부분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차이나식으로 되어 있고 완전 롱이에요. 그리고 팔 부분도 전 약간 뭔지 알지? 약간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일반 브라우스보다 이렇게 길게 납작하고 긴 라인이 좀, 좀 넓게 들어간 이렇게 팔 부분 소매가 좀 되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단추 있어서 이렇게 약간 입은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약간 빠져난 손바닥 가림바 약간 이런 느낌이 좋아서 샀어요. 여기 포켓도 있고 완전 롱인데 사실은 제가 이것만 이렇게 있었으면 안 샀을 거야. 얘랑 세트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요 아이입니다. 비켜줄래? 미안한데. 저기. 기다려. 바로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약간 크롭탑 식으로 되어 있는 목폴라의 재질이고 이것도 팔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랑 둘이 이렇게 입혀져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뭔지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직히 얘는 내가 운동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에 크면 얘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야. 가을이나 이럴 때 얘만 이렇게 입고 배꼽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걸 노리고 산 것도 있고 그 지금은 내가 배가 좀 스미마생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롱으로 좀 가리면서 이거 셔츠만 입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얘에다가 이렇게 입어가지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갖고 샀어요. 자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세 번째 이거는 너무 예뻤어.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앞에도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내가 왜 샀냐고 평범한 목폴라를 왜 샀어요? 평범하지 않아 누누누. 요게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오프 숄더를 입고 싶다. 한쪽 어깨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자크를 열어서 어깨 사이를 보여도 되고 그리고 아니다 오늘은 내가 쇄골이 낯가리는 날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크를 잠가가지고 일반적인 이런 목폴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물론 팔 길이가 길죠. 팔 길이가 길고 그리고 내가 오늘은 좀 뭔가 데이트 바운스가 있다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건데 너무 예쁘지? 그 사실 이게 또 조금 그런 게 내가 조금 마른 사람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아직 나 배 밑에 뭔가 이렇게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런 디자인이 조금 길어도 예쁘거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밑단이 짧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이게 표준인데 나한테 짧아. 골반이 약간 가릴락 말락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차피 이건 방송할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방송할 때 이게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 귀여운 거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쉽게에서 산 거 치고 제가 아마 조금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이게 얼마였지? 2만 얼마였나? 만 얼마였나?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국에서 이 가격으로 이런 디자인 절대 못 사는 거 알아 몰라. 이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다 사고 싶었어 깔별로. 근데 그냥 이거 일단 사봤는데 자세한 디테일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런 방울방울방울 하는 게 너무 막 예쁘게 달려있고 이게 진짜 킥포인트야. 사라클로스인데 이게 포켓이에요. 그리고 난 처음에 이게 먼지인 줄 알았다. 근데 뭔지 알아? 눈이야 눈.
눈꽃송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산타 할아버지도 엄청 귀여워. 모자 디자인 봐.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방울 이거 어떡해. 이게 사이즈가 몇 개 있었었는데 저는 제일 큰 사이즈였나? L 사이즈인가? 2X라지였나? 저 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니트는 조금 진짜 크게 입어야 좀 귀엽단 말이지.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한 거를 너무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으면 또 약간 나처럼 큰 사람들은 조금 그래. 또 37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좀 길게 입어서 이거 하나 입고 있잖아. 여러분 똥머리 알지? 자전 똥머리. 그 똥머리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레깅스 입고 쓰레빠 질질 끌고 돌아다녀도 귀여워. 아니면 플랫이나 아니면 스니커즈 있지? 살짝 꾸겨 신고 돌아다녀도 너무 귀엽고 이거 너무너무 잘 샀어. 내가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사고 싶었는데 그 산타 할아버지 이거 벨트 봐. 난리 나지 않아? 어떡해? 야시 여기 막 퍼 달린 거 봐봐. 막 털 달리고 모자 이 색감 진짜 미쳐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이 색감도 미쳐지고 그리고 요런 방울방울들이 난 솔직히 이런 귀여운 옷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사실 막 누가 그때 내가 방송할 때 이것을 막 내가 자랑했었는데 누가 그거 어떻게 입고, 그거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이러는데 왜 못 입고 다녀? 나 완전 입고 다닐 건데? 이거 입고 돌아다닐 수 있나? 왜 못 돌아다녀? 돌아다니지. 왜 못 돌아다녀? 돌아다니지. 여기다가 약간 베레모 쓰고 다니면 얼마나 귀엽겠어. 사실 이거를 내가 입고 오프닝을 할까 하다가 약간 살짝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나중에 아껴놨다가 밖에 캡처 산포시키거나 그럴 때 입고 나가서 나중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다음! 사실은 이걸 보고 약간 좀 놀랐어요. 이렇게 빨강일 줄 몰랐거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캐릭터를 보여드릴게요. 빠바밤. 이 초콜릿. 이 M&M이냐? 그거 있잖아요. 초콜릿. 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 근데 이것도 색깔이 몇 개 있었는데 저는 빨강색을 샀어요. 사실 제가 빨강색이 진짜 안 받는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빨강색 얘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라 그래서 이것도 제일 큰 사이즈를 샀어요. 제일 큰 사이즈를 샀는데 사실 이게 팔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올 줄 알았는데 팔은 안 길고 이게 약간 조금 어깨라인에 조금 더 밑에 떨어져가지고 아마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되게 느낌 보슬보슬 그래. 어떤 재질인지 아시겠죠? 안녕 구독해란 인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이것도 캣츠 산보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나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이것도 똥머리에도 예쁘고 그냥 머리 이렇게 포니테일 해가지고 그냥 입고 다녀도 될 거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야. 너무 귀여워서 샀어. 이거 어떻게 안 사? 귀엽잖아. 나 은근히 좀 특이하지 약간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부끄럽네요. 37인데 이런 거 입어도 되나 싶고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된 거 아니에요? 패션이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왜 그 옛날에 미국에서 저 어릴 때 요 캐릭터랑 그 노란색 부리 긴 애랑 약간 뭐 또 빨간 애랑 뭐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제가 이 캐릭터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 옷이 딱히 나와 있는 거라 이 색으로 약간 또 약간 이런 코랄파랑 내가 또 잘 맞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어.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 닮았다는 바로 전설의 그 아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큰 사이즈를 샀고 프리사이즈였나? 큰 사이즈가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쉽게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대부분 사이즈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는 막 3X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여성복인데도 그렇게 다양한 사이즈를 구입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쉽게 해서 좀 가장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좋은 장점이죠. 이거 진짜 자주 입을 것 같아. 나 방송할 때 내가 두고 봐라. 나 분명 이거 한번 입고 방송한다. 나 두고 봐라 진짜.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다시 우리 한번 다시 노멀로 가볼까요? 빠바밤. 이거는 사실은 약간 조금 귀티나 보여서 샀어요. 사실 이 파랑색이 너무 예뻤어. 이 하늘색과 이 노랑색의 조화 이런 약간 좀 이런 글씨 써있는 것들이 약간 조금 브랜드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좋았던 게 좀 길어요. 많이 길고 그리고 이렇게 팔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색깔 요거랑 깔맞춰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일단 길어요. 보이시죠? 내가 여기를 지금 목까지 이렇게 올렸는데도 이게 길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옷을 살 때 내가 가장 자주 입는
바지가 뭐지? 가장 자주 입는 뭐라 그래? 어쨌든 밑에를 좀 많이 생각하고 옷을 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레깅스를 가장 자주 입어요. 그래서 전 레깅스를 자주 입으니까 레깅스랑 가장 편하게 매치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레깅스는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뭐 그냥 디자인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 있고 좀 밝은 색 입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사실 이거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레이스! 이 레이스는 내가 왜 샀냐 여러분들. 이게 레이스가 진짜 화려하거든요. 말 못해. 진짜 화려해. 말도 못해. 여기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이 목에 또 레이스가 또 있고 거기다가 이제 팔은 약간 여기 끝에가 약간 좀 항아리처럼 늘어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 약간 뭔지 알죠? 이렇게 끝에가 좀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딱 봐도 제가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아니에요. 이 보면 안에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또 연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다. 이 옷감 자체가 약간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레이스도 너무 예쁘고 목 레이스도 너무 예쁘고 이걸 왜 샀냐?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위한 의상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옷은 저는 평소에 절대 입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기묘한 이야기 위험한 초대할 때 너무 그윽하면서 고혹적인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 이제 요것도 살짝 여기 스팽글 달리고 약간 이건 K짱 느낌 아닌 느낌 나죠? 자 물론 이것도 되게 약간 느낌 있는 옷이에요. 이렇게 스팽글에 돼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진주 포인트 돼 있고 팔도 약간 내가 좋아하는 소매 있지? 넓어가지고 진주로 딱 해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여기 약간 가슴이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 때 방송할 때 입으려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야해 보이지 않고 점잖게 섹시한 느낌? 약간 카라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어때요? 미나산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나한테? 좋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어. 근데 이상하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긴 안 틀어져 있는데? 뭔가 틀어진 느낌 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사진 찍잖아? 이 그림이 나오게? 그럼 또 좋아요 엄청 올라간다고. 하트 빰빰빰 올라간다고.